68kg 정도까지 갔다가 48kg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빠가 저를 공항에서 못 알아봤대요. 다이어트 하면서 완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진짜 필요한 추천템. 입 터짐 방지용. 해외 직구할 정도로 맛이 정말 유사합니다.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미우들이 많은 요청을 주셨던 저희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는데 최고 몸무게 65, 68kg 정도까지 갔다가 48kg 유지를 하고 있고요. 키는 168cm입니다. 키에 비해서 48kg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워너비 몸무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몸무게이긴 합니다. 체력이 딸려요. 어떻게 보면 마른 몸무게거든요. 물론 근육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진 48kg라면 굉장히 건강하겠지만 저는 그냥 건강하지 못하게 싹 빠진 48kg라 여기까지는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50kg가 저의 몸에 체력적으로 알맞은 그런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면서 다이어트 역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추천템도 한번 제대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렛츠고!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나이는 15, 16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소녀시대 이런 걸그룹이 스키니진을 입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제가 진짜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허리 사이즈도 32인가 33을 입었었어요. 교복 사이즈를. 그때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었거든요. 저희 아빠 집안이요, 거대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성인병이 다 있거든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분들이 건강관리 좀 시키셔야겠어요 아버님 라고 좀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15살까지는 사실 청소년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죠. 근데 제 꿈은 하필 그때 당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소녀들의 워너비 직업이었죠. 그때 제 몸무게는 당시 키가 162cm에 58kg였으니까 승무원을 꿈꾸기에 살짝 통통한 편이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때 당시 같은 반의 친구가 저한테 너 그렇게 해서는 승무원 못해 라고 저한테 약간 비꼬듯이 말했어요. 근데 제가 또 승부욕이 있거든요. 너가 나한테? 이러고 제가 그때 당시 정신을 차리고 요 자식을 눌려주려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서점에 데려가 달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서적을 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이어트 UCC 있었어요. UCC 아시나요? 조혜련님 태보 다이어트 막 이소라 다이어트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모아서 운동과 식이를 5:5 비율로 딱 나눠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키도 167cm로 확 컸고요. 53kg까지 천천히 뺐습니다. 덕분에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신신당부했거든요. 너 급하게 빼면 안 된다. 아, 한 달에 1kg씩 빼는 걸 목표로 잡으면 12개월 동안 12kg를 뺄 수 있어. 그럼 너 건강하게 뺄 수 있는 거 아니니? 길게 천천히 건강하게 빼자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뺐는데 그 유지를 했어요. 근데 왜 고1 때까지 뺐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고1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확 쪘죠. 미국 음식 아시죠 여러분? 아주 맛있거든. 3년 유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68을 찍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빠가 저를 공항에서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게 제 본격적인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세 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한 끼를 먹을 때 아니면 두 끼를 챙겨 먹을 때 자연스럽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챙겨 먹자 해가지고 제가 16:8을 지켰습니다. 16시간의 공복을 가지고 그리고 8시간 안에 한 두 끼를 챙겨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절대 군것질을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군것질을 하고 싶다 이러면 당 있죠. 과자, 초콜릿 이런 건 진짜 안 먹고 먹고 싶어도 막 손가락 깨물어가면서 안 먹고 과일 같은 거 조금 먹고요. 쫙 빼야 되는 시기에는 토마토 정도?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걸 먹었습니다. 계속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식단 같은 거는 이게 강박을 벗어나려면요. 하루에 한 끼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과식 같은 건 안 하되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치킨 먹고요. 떡볶이는 안 돼. 피자 이런 것도 안 돼. 탄수화물 땅땅 뭉쳐있는 밀가루 이런 거 말고 적당히 배부르지 않게 먹고 싶은 건 다 먹는 거예요. 대신 마지막 끼니는 샐러드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 공복 3시간을 지켜요. 그 다음에 13시간의 공복을 다 지킨 다음에 또 첫 번째 끼니를 먹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는 식이다? 이러면 18시간의 공복도 지킨 적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단에 대해서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단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1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식이가 90%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식이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 처음부터 닭가슴살 사놓고 샐러드부터 먹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먹는 양에서 3분의 1 줄이고 배부르게 먹으셨던 분들은 먹는 양만 줄이셔도 돼요. 어떻게 줄이냐면 먹다가 배부른 느낌이 난다? 이러면 그냥 냉정하게 숟가락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놔! 아까워하지만!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솔직히 살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랑 외식할 때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나갔어요. 대신 공깃밥 안 먹고 국수 같은 거 안 먹고 쌈 잘 싸먹고요. 탄수화물의 양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먹어도 몸에 안 좋다? 조금은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집에서 예를 들어 챙겨 먹어야 될 때 쿠팡에서 현미곤약밥 같은 거 가성비 세트로 이렇게 잘 묶어서 팔아요. 밥 대용으로 그거 먹거든요. 배부르고 밥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포켓 같은 거 배달시킬 때 밥 빼고 시켜요. 그 대신 쿠팡에서 시켜놨던 곤약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퍼펙트.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 저녁 약속 곤란하잖아. 외식 메뉴를 정하실 때 월남쌈, 쌀국수, 회, 샤브샤브, 고기 종류 먹을 때 아까 말했듯이 탄수화물 없이 담백한 단백질 위주의 메뉴는 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곱창, 껍데기 이런 건 진짜 안 돼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 지금도 사실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2kg가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지 같다 진짜. 세 번째, 술 좋아하는 미우들 손 들어. 저도 알코올 러버입니다. 그렇다고 중독은 아니고요. 저 술 먹으면서 뺄 거 다 뺐어요. 멋있죠? 대신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술은 단 덩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너무 먹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에 많은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술은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긴 합니다. 거기서도 맥주는 마시는 빵이라고 할 정도로 최대의 적이라서 한창 다이어트 할 때는 맥주는 최고로 피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술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카페에 제가 좀 가입을 해서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를 앓고 계셔서 제가 아빠 아이디 좀 빌려서 봤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술이 있는데 그게 증류주예요. 증류주 중에서도 화요라는 술이 혈당을 좀 안 오르게 하는 술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화요는 즐겼거든요. 치팅데이 때 화요를 제로콜라랑 같이 섞어서 토닉워터는 안 돼. 토닉워터는 설탕 덩어리니까 제로콜라랑 달달하게 섞어가지고 회랑 같이 즐겨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도 레드와인도 다이어터 분들이 좀 몇 잔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몸에 술이 들어가면 이 몸에서 술을 먼저 태운대요. 그래서 안주가 잉여 칼로리가 돼가지고 안주살이 찌는 거래.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술살이 찐다고 하는 게 그 안주살이 찌는 거거든요. 술만 먹으면 사실 살이 절대 안 찐다고 합니다. 근데 맥주는 그냥 살이 찐대. 그래서 맥주는 그냥 먹지 않기로. 오케이?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운동은요 사실 초반부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시기가 8할, 9할을 차지하거든요. 제 경험상 너무 초반부터 운동하자 막 이러면 엄두도 안 나고 식욕이 더 돌더라고요. 가뜩이나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운동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보상 심리 때문에 솔직히 아 나 이만큼 칼로리 태웠으니까 더 먹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용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어떨 때 추천하냐, 다이어트 정체기 때 운동을 딱 해주잖아요. 유산소나 적절한 웨이트 운동을 하게 되면 확 도움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긴 한데 시기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 그리고 제가 저에게 맞았던 그리고 우리 미우들에게 사실 추천하고 싶은 운동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하면서 완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진짜 필요한 추천템 몇 가지 그냥 싹 정리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임이 나와주세요. 컴온. 내 몸을 위한 어쩌면 뻔하지 않은 영양제 제가 뭐 챙겨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첫 번째 유산균. 이건 진짜 필수예요. 왜냐면 먹은 게 줄어든 만큼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변비. 변비 걸리기가 너무 쉽고요. 이게 또 신진대사가 안 활발하면 다이어트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리 아이템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아이템이 바로 이 아라자임인데요. 이 아라자임이 장 환경을 개선해서 체질 변화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지속되면 몸속 지방층에 유해균을 발생시켜서 몸이 붓게 되는데 이 아라자임이 장내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주는 효능이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효소라서 꾸준히 천천히 효과를 봤던 효소입니다. 저는 혈액순환이 그지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 노광고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와 같이 먹으면 상생효소라서 더 시너지를 막 내준대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분말이라서
걸리고 흔들긴 하거든요. 꾸덕꾸덕 껌처럼 씹히고 그것만 빼면은 맛도 고소하고 괜찮아요. 다음! 그리고 붓기 관리. 제가 혈액순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붓기가 여러분 계속 이게 정체되면 붓기가 진짜 살로 가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관련 영양제를 정말 꾸준히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되냐면 촬영하느라 장시간 앉아있거나 뭐 컴퓨터 보느라 장시간 앉아있으면 발이 보라색이 돼서 PD님이 저한테 발이 왜 이래요? 하고 저한테 깜짝 놀라세요. 뭐 그럼 저는 그냥 태연하게 장시간 앉아있으면 원래 이래요. 그리고 저는 L자 다리를 하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발이 또 편안하게 살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혈액순환이 그만큼 좀 안 되는 편입니다. 여기 하체가 특히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3년 전에 우리 미우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혈액순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은행잎 추출물 관련 영양제를 정말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쿠팡에서 찾아든 막 약국에서 찾아든 미친듯이 찾아가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먹었었어요.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쿠팡에서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치기만 해도 다양하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후기도 많이 찾아보시고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먹어봤던 제품들 중에서 그 징크 플러스라는 영양제도 좋았고 셀로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은행잎 추출물 영양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상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엄청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다음 필수로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 비타민 B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이어트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평소보다 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빈혈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생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철분도 좀 챙겨 먹을 수밖에 없고 엽산이나 비타민 B를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B는 신진대사에 정말 좋아요. 비타민 B는 그리고 되게 저렴하니까 다이어트 한다면 꼭 먹는 걸 추천할게요. 신진대사에 정말 도움이 된다니까. 나는 뭘 먹냐면 기다려봐. 얘는 제가 약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사실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같이 결합된 영양제를 샀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같이 마그네슘이 필요했거든. 근데 비타민 B군 저렴한 제품 많아요. 가성 비템 많습니다. 아무튼 이걸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칼륨. 칼륨이 여러분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미네랄인데요. 저는 이 칼라이트를 자주 챙겨 먹었었거든요. 한번 추천했었다 우리 미우들한테.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팥, 호박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아침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붓기 차이가 좀 커요. 나트륨이 붓기의 근원이잖아요. 얘가 나트륨 배출이 확실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팥색이 생각나는 알약인데 한 묶음에 이렇게 10알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하루에 4알 먹는 거거든요. 가끔은 뭐 저도 까먹기는 해가지고 다 챙겨 먹진 못하는데 사실 4알씩 다 챙겨 먹으면 금방금방 먹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저는 사실 공구로 구매한 적은 없었어요. 이거 진짜 쿠팡으로 직접 구매를 했는데 공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미우들은 공구하시는 분들 통해서 공구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성형하신 분들 붓기 뺄 때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오메가3 또 다른 뭐 유산균 같은 거 섭취하시면 이런 유익한 박테리아로 체내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인위적으로 뭘 먹으면서 이 약쟁이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뉴스에 나올 짓거리 안 했습니다. 건강 약쟁이가 인위적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무엇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여행템에서 보여드렸던 템인데 포만정입니다. 그 여행 영상에서 이걸 소개하면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그 어떤 영상인지는 피밀 뭐 이랬더니 우리 미우분들이 좀 오해를 하셨어요. 마켓인 줄 알고 저 마켓 봉지 이런 거 아니었고 바로 오늘 이 영상이었는데 우리 미우분들이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은 제가 인스타에서 저도 광고로 접하게 돼가지고 혹해서 제가 내돈내산 해가지고 구매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템인데 호우! 괜찮아서가지고 좀 계속 구매하게 된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식단 조절이더라고요. 매번 식단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꿀템이 될 아이템입니다. 일명 입 터짐 방지용 식욕 억제제. 화학적인 식욕 억제제? 아닙니다. 이건 자연 원물로 만들어져서 어디서 처방받은 그런 막 몸에 안 좋은 그런 바이브의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자연 원물로 만들어졌다고요. 천연 식욕 억제제. 그만큼 부작용도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속는 셈 치고 사보자 했는데 확실히 얘를 먹으면 식욕이 싹 없어져. 생긴 건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강냉이 같죠. 얘를 처음에는 그 식전에 따뜻한 물과 먹으면 됩니다. 이 알긴산이 우리 이 위의 온도에 반응해서 꼭 따뜻한 물에 먹는 게 좋대요. 솔직히 식욕 억제제 한약만 나는 거
많은데 이건 아무 맛도 안 하고 뭐 무향, 무취, 무맛이 확실히 얘를 그렇게 먹고 나잖아? 그럼 먹고 나면 식전에 이미 조금 배가 차니까 평소보단 덜 먹게 되고 먹고 나서도 디저트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식욕이 난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식전에 먹고도 얘는 어차피 변으로 배출되는 애니까 하나 더 한 봉 먹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박스에 한 달치라고 해서 파는데 28개예요. 여기는 맨날 2월이야? 너무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 빼겠다고 한약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놀라지 마세요. 제 컴플렉스를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막 뭐가 나면서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흉터가 다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제 컴플렉스입니다, 유일한. 너무 자존감 높은 거 아니야? 유일한. 이게 처음엔 전 모기 물린 줄 알았어요. 한약을 먹고 있는 와중에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빨갛게. 그리고 얘를 긁잖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로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흉이 남으면서 도돌도돌 다 번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얘가 모기 물리고 흉이 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 모기 물리면 흉이죠, 엄마 아빠? 울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흉터연고 열심히 바르고 막 이러는데도 흉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몸에 워낙 열이 많아요. 열이 많고 혈액순환은 안 되고 이런 몸인데 그 한약의 재료들이 보통 마황이라는 재료가 주원료인데 그게 열을 내가지고 신진대사를 막 더 활발하게 해서 열량을 태우는 거죠.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 독소가 생기고 이런 거래요. 다른 한의학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양진인가? 판정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에 다시 열을 내리는 한약을 막 먹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다시 안 번지고 여기까지만 나고 좀 멈췄었거든요. 근데 막 팔도 나다가 멈췄었어. 나 하마터면 요 팔도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 나. 여름인데도 반바지도 잘 못 입어. 아무튼 제가 다이어트 한약을 폄하한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정확하게 한의원 가셔서 본인 체질에 맞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잘 내려주신 한약을 받으시면 또 잘 맞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보조제 같은 것도 되게 꼼꼼히 알아보고 사고 안 맞는 것 같다, 좀 트러블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안 먹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뭐냐면 아이미산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여러분, 약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약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약국 다이어트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그냥 모두가 살 수 있게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고 나온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지방분해제 다이어트 약이다 보니 제가 먹고 탈이 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과식을 막 지금 오늘 해야겠다 이런 날 좀 챙겨 먹고요. 치팅데이를 가진 날 이후 일주일, 이주일을 챙겨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미산의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다이어트하면 그 체지방을 촉진해서 지방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체내 지방,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3번 정도 밥 먹으면서 그 식간에 먹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약재료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어요. 만약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발진, 가려움, 두통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꼭 상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 한약을 탔을 때와는 성분이 훨씬 약할 거예요. 아무래도 용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복부지방이 있으신 분들에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거 더 후기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이제 제가 보조제는 요 정도로 추천을 하고 먹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 할 말 되게 많은데 제가 사실요, 먹을 거 좀 먹으면서 다 뺀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조절을 했지. 아무튼 혓바닥을, 쇳바닥을 속일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추천을 해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나 술은 나 진짜 못 끊겠어. 맥주 특히 못 끊어 하시는 분 이거 추천할게요. 제가 진짜 무알콜 맥주 여러분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술은요 가끔 그래도 먹어줘야지 그래도 좀 살맛이 나.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무알콜 맥주를 좀 많이 사봤는데 이게 맥주라고? 농락하네 나를 하면서 정말 화나게 하는 제품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해외 직구할 정도로 맛이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 나 맥주 먹고 싶은데 미치겠다 하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어도 부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알콜만 없는 게 아니라 칼로리도 없거든. 근데 마시다 보면 분명 논알콜인데 살짝 취하는 기분도 든다? 맛이 진짜 비슷해. 근데 여러분 제가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정말 맥주랑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맥주의 그 쌉쌀한 맛이 얘한테는 분명 덜하지만 모든 무알콜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이어터들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도 진짜 유사합니다.
그래도 나 안주는 오늘 정말 라이트하게 두고 알코올을 즐기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세로 같은 거 있죠? 제로 소주 그런 걸 조금 타세요. 그러면서 살 뺐습니다. 좀 아닌가 이건? 그리고 마지막 운동입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왜 나가? 방금 뒤로 가기 누르라 했죠, 미우들. 사실 나도 그럴 것 같아. 힘들어. 한 잔에 그지 같아 진짜. 근데 사실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90% 80%가 전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5kg 때 먹고 운동만 하니까 운동하는 보상 심리 때문에 계속 더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식이를 안 하니까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는 나는 행복한 65kg였어. 물론 운동해서 건강하면 좋은데요 목적이 몸무게를 빼고 싶다면 식이가 더 따라줘야 되는 게 참 고통스럽고 그지 같아. 열이 받네? 아무튼 다이어트 하면서 저도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과식한 날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여러분 바이크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이 또 바이크였고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더라도 GX 프로그램 중 스피닝을 또 가장 좋아했습니다. 바이크는 사실 집에서 놓고 층간소음 없이 하기 쉽잖아요. 러닝머신 같은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바이크는 정말 쉽게 하기 좋거든요. 쿠팡에서 싼 아이템도 많고 그리고 뭐 보면서 하면 시간 후딱이야. 그리고 쿠팡에서 새 바이크 살 필요도 없어. 당근마켓 가잖아? 어제 산 바이크 오늘 내놓은 사람도 있어. 정말 많아. 그래서 아무튼 요즘 쓰는 바이크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바로 오버더바이크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원래 쓰던 바이크가 있는데 인스타에서 이 바이크를 보고 구매를 한 다음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우리 미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바퀴도 이렇게 접어놓고 수납하기도 너무 좋고 모양도 예뻐서 인테리어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손잡이가 없어서 코어 힘 기르는 데도 너무 괜찮고 모양이 너무 예뻐. 아무튼 이 바이크는 여러모로 진짜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일반 바이크보다 조금 더 힘든 게 함정이지만 운동량이 더 높아지는 거는 우리 다이어터들한테는 굉장히 나쁘진 않지. 토악질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탈 때 저는 유튜브 초딩 입맛자덕님이라고 자전거 시뮬레이션 영상 올리시는 분 있거든요. 그거 틀어놓거든요. 인터벌 운동을 가상현실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시간이 정말 순삭이야. 나랑 같이 타는 것 같아. 땀도 막 흐르고 시간도 빨리 가요. 그렇게 운동하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 때 여러분 무조건 안장을 추가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타구니가 멍이 될 거야. 오늘 이렇게 제 다이어트 꿀팁, 꿀템 그리고 제 역사를 샥 간단하게 풀어보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 너무 힘들긴 해.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아이 치킨 시켰어 이러지 말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막 잭시미스 시키고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겠다고 막 이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간단한 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빡세게 몸 헤쳐가면서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 몸 건강 지켜가시면서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건강하게 알맞는 예쁜 미용 몸무게가 있으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할 거 아니잖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